솔직히 자신 없거든요. 야, 성룡이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지금 뭐야 문장 세트 나 스피킹 안 하고 있고요. 네. 뭐 배웠나요?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말이요.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죠. 시작하겠습니다.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읽어보라 하겠죠. You can jump인가요? 오케이. 읽어보세요. You can jump. You can jump.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는 점프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나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했죠? 비동사. 하다시. 항상 여기서 막히던데.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하다시. 그래서 두가 숨어 있는 경우, 더즈가 숨어 있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는 뭐 또 얘기합니까? 아 양념 씨. 양념 씨, 양념 씨의 종류 뭐뭐 할 수 있다. We can. 뭐뭐 할 수 있다. Can. Can 뭐뭐 할 것이다. We. 뭐뭐 할 것이다. We. Will 뭐뭐 we.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죠? May. May. May I come in? 저 들어가도 될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지금은? Can.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했어요? 뭐뭐 하다. 하다시. 하다시 또는 비동사를 사용해서 하다시 만든 걸 써야 된다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점프의 뜻은? 점프하다. 점프하다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죠. You can jump는 너는 점프할 수 있다 라는 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묻는 말이니까 Can you jump? 하면 되겠죠. 네. 예. 물어봤더니? Yes, I can't. I can. I can jump. Yes, I can. I can jump. Okay. Yes, I am.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Yes, I do. 라고 대답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왜 Yes, I can 해야 돼요? 앞에 묻는 말이 질문이 뭐였어? Can you jump? Can you jump?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어요? 양념씨. 양념씨 캔이었죠? 네. 어, 대답도 양념씨를 해야지 비동사도 아니고요. 하다시도 하다시도 아니라야죠. 아. 됐습니까? 그런 거였구나. 오케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중에서 Can you cook? Can you cook? Can you cook? Cook의 뜻은? Cook? 요리하다. 하다시 맞죠? 네. 그랬더니 No, I can't. I can't cook. No, I can't. I can't cook. Ca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Cannot. Can의 뜻이 뭐였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 cannot의 뜻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랬어.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 Hey, draw의 뜻은 그리다. 이게 무슨 시예요? 하다시. 양념시랑 같이 쓸 수 있겠죠. 네. No, I can't. I can't draw. I can't draw. No, I can't. I can't draw. 오케이. 계속해서 이것도 한번 볼까? 뭐죠? 과연 뭐가 나올까? 볼까? 뭘 하시려는 거죠? 뭘까? 너 깡총깡총 뛸 수 있니? 하고 싶으면 호흡. 너는 깡총깡총 뛸 수 있니? 하고 싶으면 뛸 수 있니요? 어. 넌 깡총깡총 뛸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 you hop? Can you hop? 하면 되겠죠. Hop. 오케이. 그 다음에
넌 날 수 있니? 하고 치면 Can you fly? Can you fly? 하면 되겠죠. Fly.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시험 쳐야지. 야. 아, 진짜.